자, 오늘 차량은 베라크루즈 08년식입니다. 차량 원래 그랜저 HG였나요? 그렇죠. 그랜저 HG에 장착을 LPG 차량에다가 장착했었는데 차를 이제 교환하셔가지고 이전 장착하면서 조금 더 추가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 했고요. 이 차량 지금 탄 흡기에 3개, 그리고 부동력 중통에 2개, 탄 배액이 2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7개, 그리고 고스트팩은 나중에 며칠 후에 장착하시면서 효과되는 걸 좀 보시라고 해가지고 고스트팩은 지금 6장 그냥 그대로 포장해서 드렸고요. 사장님이 그래도 어차피 차 잡으셔갖고 가득주의하고 한 두 번 정도 탈 정도는 다 탔다고 하셨으니까 차가 좀 어떤지만 느끼면서 타보시면 돼요. 여기 60km 하나 있어요. 그 지나선 없으니까 한번 밟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전에도 느꼈지만은 네네네 확실히 네. 엔진이 부드러워요. 확실히. 그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동소음도 많이 전했다고 하고요. 경유차 특유의 공명음도 많이 사라지니까 부드럽게 나가요. 차가 부드럽게. 지금 70km RPM 3600 정도. 67km. 일단은 네네. 정말로 네. 그 엔진은 네. 막 엔진오일 교환했을 때 그 느낌처럼 부드러워요. 네, 맞아요. 그거는 제가 네. 요 앞에 그 네. HG 탈 때하고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 네네. 일단은 제가 승용차를 타다가 SUV를 바꿔서 타보니까 네네. 이 차가 결정적으로 네. 많이 무겁죠. 좀 무겁기도 하고 네, 맞아요. 뒤에 진짜... 짐을 많이 실은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네.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 신호에서 유턴할게요. 여기서 네. 아니 정말 아주 만족합니다. 아 그러니까 좋네요.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데 그리고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고객님 모르시겠다 하면 배기 들어간 거는 이제 중고가 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배기하고 중통 들어간 거 빼놓고 그리고 고스트 시리즈 빼놓고는 전액 다 환불 해드리니까 한번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아 긴가민가 하고 이걸 믿고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네. 거들자고 하면은요 네네. 경유차 네네. 노후 경유차 네네. 저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정말 네, 맞아요. 효과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증할게요. 네 저희가 초창기 이제 사업 이제 시작한 지가 만 4년이 됐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경유 노후차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타시다가 매연도 브라크 맞은 거 통과했다가 잘 타다가 이제 차 교체하시면서 새 거 뽑는 분들이 이전 장착하면서 또 신차에 해도 좋다라는 거 아니까 이제 신차들이 좀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노후 경유차가 제일 많았어요. 네. 제가 이 차를 볼 때 네. RPM이 1500 이하, 한 네. 1200, 정도에서 네네. 그 연비운전을 한다고 네네. 박셀에다 안 밟고 살살 밟아가면서 네네. 주행을 하는데 그때는 그 우한 공명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 네. 근데 그게 없어졌네.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그 소리도 없어져요. 맞아요. 뭔가 엔진이 좀 힘이 딸려 하는 그 경계 지점에서의 그 공명음 같은 게 사라졌는데. 네, 맞아 사라져요. 여기 카메라 없으면 네, 없습니다. 볼게요. 없어요. 그냥 밟으셔도 돼요. 저 여기서 150도 밟습니다. 가속력도 전에보단 좋아져요. 아, 이거 뒤에 당기는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없어져요. 무거운 느낌이. 네, 그게 없어져요. 아, 좋습니다. 아, 이래야지 저희도 기분이 좋지. 아니요, 저기 네. 제가 HG 탈 때는 네네. 승용차하고 배기랑 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좀 체감이 좀 덜했는데 네. 아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체감이 되었네요. 맞아 사장님 정확하게 그때도 그랬었어요. 좋아진 것 같은데 네. 더 봐야 되겠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하자마자 정말... 아 제가 원래 과속을 하는 스타일이 연비운전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네네 별로 잘 닳지는 않는데 일단은 네. 그 과속이 네. 아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죠?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그냥 부드럽게 그냥 쭉쭉쭉 하죠. 그게 갑니다. 자기 전 분명히 아침에 여기 올 네. 때까지만 해도 네. 우 하면서 막 힘겹게 가속이 됐었는데 RPM이 올려가면서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엔진 소음도 줄어드는 것 같고 아무튼 뭔가 차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느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타면서도 좋아지니까 뭐 연비운전 하실 때 하셔도 상관없는데 엑셀 벌써 뗐죠? 예, 뛰었습니다. 그냥 계속 가잖아요. 뛰고 그냥 가만히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냥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만 운전하시면 돼요. 저 다음 신호등에서 유턴할게요. 베라크루즈가 우리가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효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정유차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하여튼 또 뭐 이전 장착 하느라고 아침부터 와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타보시면서 연비 체크 그때 가동 놓고 했던 거 그거 한번 해보시면요. 네.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 거 다 확인되면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